프랑스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보여주는 지옥의 체험. 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168위를 차지한 지옥의 체험입니다. 테크노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던 남자들이 욕망에 이끌려 즉석에서 관계를 맺어 주인공 남자가 동성애자임을 표시합니다.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은 그곳에서 한 게이에게 끌리지만 거절당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면도칼로 손목을 긋습니다. 설마 거절당한 것 때문에 손목을 그은 것은 아니겠죠? 여자는 클럽에서 한 게이에게 이끌리지만 거절을 당하고 그곳 화장실에서 면도칼로 손목을 긋지만 아까 거절한 그 남성이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를 구해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자신이 볼 수 없는 몸의 부분을 봐달라고 제안하고 남자는 돈을 원합니다. 내 집으로 와서 내 몸을 봐줘. 단 내가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봐줘. 대가는 돈으로 지불할 테니.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고 외딴 해변의 벼랑 끝에 위치한 기묘한 분위기인 그녀의 집에서 둘은 나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첫째 날 밤, 여자는 여성의 육체가 혐오 또는 흉악의 대상 중 한 가지일 뿐이라는 통념이 정말 옳은지 질문을 합니다. 남자는 그녀의 실 안으로 손을 넣어보고 손끝에 묻어나온 타액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자는 게이라서 그녀의 성기 주변을 우주로 칠해 성기가 아니라 입인 것처럼 만든 다음에야 삽입이 가능합니다. 둘째 날 밤, 그녀의 질 속에서 생리혈이 묻어나는데 남자는 맛을 보고 굵직한 막대기를 그곳에 꽂는데 불순한 뭔가가 흘러나오는 걸 막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셋째 날 밤, 그녀가 피를 잔뜩 머금은 생리대를 질 속에서 꺼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은 이 피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이것을 순수하지 못한 것의 결정체로 여긴다. 난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것을 홍차처럼 물에 타서 남자와 나눠 마십니다. 넷째 날 밤, 드디어 여자와 남자는 정상위로 섹스를 하는데 남자의 성기가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아름다워. 마치 당신이 피를 흘리는 것 같군. 나흘을 끝으로 거래는 끝났는데 그 남자가 바에서 또 다른 남자에게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녀의 이름도 모르지만 그녀는 나에게 완전한 친밀감을 느끼게 해줬다. 남자는 여자를 다시 찾아가지만 여자는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난 그녀가 내게 준 것과 내게 남긴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얻은 게 무엇인지. 반복은 싫지만 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다. 내 몸에 대해 새로이 이해하면서 난 그런 생활에 다시 빠지는 게 싫다. 그런 식으로 다시 반복하기 싫다. 지옥의 체험. 프랑스어로는 지옥의 해부학이 되는 이 영화는 2004년 프랑스 영화로 카트린느 브레아가 감독을 했는데 브레아에 따르면 그녀의 또 다른 영화 로맨스의 속편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작가 겸 감독인 브레아가 그녀의 소설 포르노 크라시를 각색한 것인데 아미라 카사르가 그 여자로 포르노 스타 로코 시프레디가 그 남자로 출연합니다. 아미라 카사르는 노골적인 섹스 장면에서 대역을 사용했지만 로코 시프레디는 모두 직접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로코 시프레디는 캐서린 브릴라가 그에게 한 장면을 묘사할 때 그녀는 그의 음경을 손에 들고 아미라에게 그 장면을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비평가들을 양극화시켰는데 레너드 말틴은 별점을 0개 준 반면 BBC 영화평론가 제이미 러셀은 이 영화에 5점 만점에 4점을 주었습니다. 로저 에버트는 하드코어가 처음 일상화됐을 때 진지한 감독이 포르노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 관객들은 진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영화제에서 장편 영화상을 수상했는데 로튼 토마토에서는 35명의 비평가를 기준으로 26%의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자살을 하려는 미모의 여자와 게이 클럽에
남자가 우연히 만나 섹스에 심취하는데 노골적이고 야한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지만 야한 영화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묘한 성적 매력과 지적인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미라 파사르의 과감한 연기는 엠마뉴의 부인의 실비아 크리스텔을 능가하는데 프랑스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럼 이 영화의 감독과 출연자를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독인 카트린느 브레아는 파리의 본부를 둔 영화 제작자이자 작가로 성관계, 성문제, 형제 간의 경쟁에 관한 독특한 영화로 유명해졌습니다. 포르노 오토리스테라는 비난을 받은 브릴라는 성에 대한 편견 없는 관점을 추구했고 주류 영화의 언어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녀는 또한 베스트셀러 소설가로 17살에 그녀의 첫 소설인 쉬운 남자를 썼는데 베르톨루치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에 출연했고 경찰의 각본을 썼습니다. 그녀는 촬영 23년 만에 개봉된 영화인 진짜 여자 이후 가정과 성년의 문제들에 여성의 성감각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가미시켰습니다. 포르노그라피처럼 보이는 그녀의 과격한 영화 화법에 대해 평론가들은 그녀에게 프랑스의 여자 사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반대로 베르톨루치 같은 감독은 그녀의 광팬이 되어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무세트라는 단역으로 출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여자 역인 아미라 카서는 1971년 5월 1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에서 자라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하며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가 가능하답니다. Call me by your name, The Last Summer of the Rich, 내가 속인 진실로 알려진 여배우입니다. 샤넬과 장폴 구티에의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앵거스 퍼스트 영화제 심사위원을 하기도 했는데 라 로셸 텔레비전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남자역의 로코 시프레디는 1964년 5월 4일 태어난 이탈리아의 포르노 배우, 감독, 제작자입니다. 포르노 배우로서 상당히 유명하고 입지전적이기도 한 인물인데 유럽 포르노 시장에서 얻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 포르노 시장에서 유럽 남배우들의 입지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나 자신을 바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될 줄은 당신에게 그 말을 하게 될 줄은 그 말이 그토록 깊은 뜻일 줄은 예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피, 파울라.